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상 27장부터 29장을 읽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는 마치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이 말해줍니다. 26장까지 다윗의 종교적인 사역에 초점을 두었다면 27장은 그가 행했던 행정적인 업무, 정치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5절은 군대 조직이 정비되어 군대를 월별로 섬기는 12반차로 조직한 사실을, 16절에서 34절은 각 지파별로 행정조직을 강화한 것, 그리고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있었기에 그는 강력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부는 다윗의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참여함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보다 하나님,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관리들, 왕자, 장군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6절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천거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계획을 넘겨준 것은 정치적인 지도력을 넘겨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도 굳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도울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29장은 다윗의 통치 기간 전부를 결산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다윗의 신앙이 성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전을 위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솔선수범하여 헌물합니다. 이런 그의 모범을 따라 6절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9절의 일반 백성들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물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다윗은 11절과 12절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윗의 감사기도 후 22절부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그려 새로운 지도자의 등극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역대기 저자에 따르면 다윗은 자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내 것, 소유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세상은 시간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관계를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물 등을 빼내어 내가 소유하거나 내 뜻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손에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나 사명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